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생각지 못한 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의 의미를 담은 세렌디피티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묵화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먹이 아닌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아크릴판에 그림을 그리고 판을 덧대어 표현해 완성한 작품은 마치 코앞에 있는 것 같은 입체감과 사실감으로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3일부터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전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생각지 못한 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의 의미를 담은 세렌디피티를 주제로 회화, 조각, 영상, 드로잉 등 재기발랄한 작품 총 63점이 오는 12월 4일까지 열립니다. 네, 세렌디피티란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퍼리슨 세렌디베 왕자 동화 속 주인공이 우연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뜻밖의 우연의 발견을 통해 창의적 영감을 얻고 창작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시도해서 21명 작가가 완성한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창작의 계기가 된 최초의 발견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요.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총 21명의 예술가들이 창작에 영감을 주는 최초의 순간과 그 순간의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겨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은 작가 노트가 작품과 함께 전시돼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우연으로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의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 독특하고 매력적인 전시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